Hi guys, welcome back to my rabbit hole of K-pop. I'm Atomic Rabbit. As promised, two episodes for Going 17 as I'm trying to catch up a little bit. Since I'm running behind, I want to try and catch up. So this is gonna be the Planting Rice and Making Bets episodes. Let's go.당사자 오늘 머리 심죠? 에나? 에나인데요? 자, 모내기 해본 적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야, 고놈 너 뭐 해봤어? 아, 나 꾸러기 타고 생각했어. 와, 대박이다. 역시 논 주인. 자, 일단은 번혼에서 모내기라는 거 맞는데 뭐 무슨 내기 하면 돼요? 모든 내기. 모든 내기요? 다양한 내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모두 어떻게든 맞추려고 이렇게 제목을. 그니까 이게 내기도 하면서 네. 이제 옛날에 호우씨가 말했었던 네. 당당감세 있죠? 아 네. 당연한 것들을 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 너무 좋은 컨텐츠예요 네,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네. 이런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저는 늘 쌀을 먹을 때요 네네. 감사한 마음을 갖고 먹는 사람이거든요 네 They're having 너무 시간을 끄니까 아 저희 오늘 PTL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어, 뭐야 여기 이상하다 모내기 아 진짜 안 돼? 어 여기 안 되죠 아 이쪽 괜찮네 아 여기 이쪽 괜찮네 첫 번째 첫 번째 탈락자 이 내기죠 자 박자 하시면 됩니다 배고파 시작도 안 했는데 세참 먹고 싶다 여기 들어오는 게 노동이었어 어, 너무 힘들었어 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뽑아 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오케이 줄 맞춰가지고 심어야 돼 야 근데 이게 맞나? 번호나 이거 맞니? 형 나 몰라 기억이 안 나네 와 내가 진짜 모내기를 다 해보는구나 나 진짜 밥 안 넘길 거야 얘들아 앉는 게 훨씬 편해 어 이게 훨씬 낫다 어 편하네 물놀이 하는 것 같아 얘들아 무럭무럭 자라요 무럭무럭 자라렴 맞아 따뜻한 말 해주면 좋아 꽃들도 욕한 꽃이랑 칭찬한 꽃이랑 시드는 게 다르더니 그래 승관이 꽃 다 시드는구나 대군들이여 나의 신랑 하늘 떠있는 드론 카메라 야, 드론 오니까 시원해 드론 선풍기 거의 동생이 반응해 그냥 난 건데 드론이 원래 선풍기 목적이야 그러니까 엄청 시원하네 뻥이야 역시 머드필 맞고 싶네 너네게 좀 하고 싶은 사람 없어? 어 너 해
자, 그래서 모토가 모내기를 하면 누가 말했냐고. 또 우지 형이 말했다니까? 아니라고! 저놈 잡아! 모내기란 단어를 누가 꺼냈어? 다시 모니터 해봐. 논리적으로 논밭에 가서 모내기를 시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얘기했냐고! 승현아, 착한 말이야. 잘 잡았네, 왜. 참다. 와,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재밌다. 도겸이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도겸이 진짜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야. 머드풀 맞고 싶네. 정한이 형, 어? 이거 만져봐. 만지고 있는데? 형 좋아할 것 같았어. 말랑말랑해서? 똥 만지는 것 같아. 너 똥 만져본 적 있어? 있어? 똥 만져봤어, 다들? 나는 머드풀이 좋아할 거란 생각이 문득 들었어, 지금. 나는 지금 서기 형이 문득 싫어질 거란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 야, 뭐 A씨는 뭐 한 열무식지 뭐 모르는데? 야, 인생이 너무 좋은데? 아, 좀 더 작게. 모내기 뭐? 모내기 우지 맞음? 아니야. 아, 우지가 문제야, 우지가. 우지 심자 빨리. 아니, 모내기 이거 다 하고 마지막에 심어버려. 우지 잡자, 우지 잡자. 찌찌찌. 어, 야, 탈출할 수 있는 기회야. 야, 회참 먹자, 회참 먹자. 아,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와중에. 와! 와! 야, 좋은 거 맞지? 와! 사랑합니다, 케이지씨. 먹을수록 신나는 에브리타임 아니야? 에브리타임 아니야? 이렇게 PPL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너무 잘하는데? 보잉이 드디어 첫 PPL 좀 받고 말이야. 저걸 먹고 힘을 내보자. 휴대하기도 정말 간편하겠는걸? 그러게 말이야, 승관아. 모내기를 하면서 먹을 정도라니. 모내기 하고 지쳤을 때 먹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은데? 모내기 할 테니까 줘. 모내기 정말 재밌긴 하지만 너무 힘들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보내기를. 김유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바라는 내게 다른 게 아니고 도겸이가 주는 정관장이 다야. 오늘 왜 태형 삶의 현장 느낌이 나는 거냐? 어때 어때 먹으니까 어때? 너무 정말 쓰지. 달달해. 이게 바로 힘들고 간편할 때 보이는 풍상정 정관장 미쳐! 아, 이제까지 PPL이 안 들어왔구나. 야, 너 잘리겠다, 야. 아, 아주 좋구만. 야, 우리 PPL은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이 자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난 어릴 때부터 홍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 게임도 했었다고. 어떤 게임인지 정말 궁금한데? 그건 이따가 하자고. 어째? 관장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관장님 감사합니다를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 둘 셋. 관장님 감사합니다. 아, 쓴 표정 안 하는지. 아, 야, 동그랗게 모여? 어떻게 해? 야, 모이자 살짝. 아, 나 진짜 잘하는 게임인데. 야, 홍삼 게임 생 살리려면 오래 걸려. 빨리 모여. 최후 3인? 최후 3인 세차 먹는데. 세차입니다. 자, 관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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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아, 조슈아 했어. 조슈아, 조슈아. 조슈아, 지금 나와 있어. 달라. 나였었다고? 이거 잘 가르칩시다. 너무 넓어서 안 보여. 눈에 맞추셔야 됩니다. 자, 눈에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안타까운 거지. 오케이, 진짜 요새 제대로 가요. 아니야, 조슈아 빨리 나와. 이거는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빨리 맞아줘야 돼. 나만 봐줘. 에이, 그렇게 맞으면 한 다 맞아야 돼. Why are you sitting in the mud? 화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호상 에브리바디 호상. 아싸 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야, 너 어떻게 알았냐? 너 눈치챘어. 나 선을 못 봤는데. 기운 느낀 거냐? 아... 야, 너 잘했다. 눈치를 챘어. 왜냐면 도겸은 네가 나를 못 봤어. 나는 표정을 보였어. 아싸 도! 아싸 도! 야, 이거 넓어서 와, 진짜 설레다. 야, 짜증나 유정아. 서로 안 하게 했지. 너 지금 우리한테 말했다. 이 자식아, 다 보고했어. 우리가 안 받아줬어. 우리가 안 받아줬어. 나 그런 거 안 받아. 그렇게 게임을 해라군냐? 진짜? 빨리 탈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걸리는 법이야. 아, 내가 두 번째 탈락자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브리바디 영상 아싸 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니 처음에 너노가 왜 좀 제대로 해주자 아니 이 게임은 끝나기만 하면 아니 너 우지야 아니야 걔 아니잖아 너는 했는데 맞아. 얘가 이제 너를 골랐어 다시 했어 아니, 나, 이거, 나 그래서 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일단 했는데 아 이거 애매했어 에이 아니 솔직히 아이, 아 근데 다음에 또 만나요 무슨 일본 알아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빠진다 아, 좋다 풀했어 아. 네 갈게요 우지 아니 우지씨 우지야 찍었어 삐진 거 아니죠? 아 일하고 있는 건데 빠지면 바로 일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최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네, 빠지면 바로 일하게 아, 빠지면 바로 일해 뭐 게임할 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해 빨리 고생해요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네 아싸 노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노! 아싸노! 민규 잠깐 6명 나왔다 6명 야 근데 진짜 어렵다 13명에서 하는 거 갈게요 다들 모자 잘 넘기고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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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했어 너? 형한테 가지 않았어? 아싸 너 호시야 너 찍어줘 우지야 불러서 빨리 일해 하나 빨리 일해 반영님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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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 나 찍어서 내가 너 찍은 거야. 그래, 나 너 아니야 그. 근데 형 손이 내 쪽으로 왔어. 아니야, 난 너 왔어. 맞아. 나는 너랑 세찬 먹고 싶어. 야야야. 가자. 야야야야야. 오, 슬프네 확이야. 야, 보고 내 여기까지 왔어. 뭔 일이야? 내가 진짜. 모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지. 아, 누가 먹을 만해 맛있게 먹고. 그래, 당연히 맛있게 먹지. 누가 먹을 만해. 권장님! 감사합니다! 권 권장님! 어, 이거는 나가야 된다. 파보샷! 아, 파보샷! 아니야, 파보샷! 민규야! 일로 와, 빨리! 오래잖아. 이거 되게 예민한 거 알지? 민규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어, 진짜요? 어. 아이, 근데 이게 여섯 명의 그거라서. 네, 내려놔. 진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10년 동안 함께 했잖아, 앞으로도 네. 오래 할 거고. 아, 민규야, 그거 카메라 막으니까 카메라 막으니까 보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에브리바디 아싸 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 노! 아싸 노! 아싸 노 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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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누가 지금 4명 중에 4명이 다 살렸어? 나 맞았어. 나도 맞았어. 아싸 너! 아싸 너! 뭐야? 한! 아니야 뭐 안 되는 일이야. 나가! 야 살았다! 우와! 진짜 일어나. 와서 더 하셨다. 아 얘들아! 또 윤정아였어! 왜 윤정아! 아 미안해서 어쩌나? 야 이거 말조심이니까 아! 이별만 최승철은 고생 프로젝트 한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고생 프로젝트 해야 돼. 아 형이 저기에서 좀 싹 깔아놓을게. 네가 다 먹을 거잖아. 어우 얄미워서. 와. 선생님 저희 다음 게임이 뭐였죠 원래? 윤돌이. 아 윤돌이 나랑 힘들 것 같은데.
아, 그거 진짜 운이잖아. 야,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야, 뭐가 쌀인 건 알고 있었는데 쌀에서 이게 자라서 이게 되는 거구나. 고마워. 물한개 시원하게 봐라. 시원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시원하게. 저렇게 저마다 자기가 우선 말을 하고. 와, 진짜 그런 거.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 마. 나는 누굴까? 왜 이를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우, 그럼 노래방 하나 없나요? 그때 준비! 근데 뭔가 기분이 해수욕장 온 것 같기도 해.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순간아. 바로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 자기 방어 적에 자기 합리화라고 해. 야, 오션월드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오션월드라고 이게 10분 안 지났어요? 이게 2분이 지났을걸? 근데 시간을 느리게 가. 근데 난 안 힘들어. 아, 옛날이요. 와, 윤정은 옷 갈아입었어. 와, 너무 얄밉다. 어때? 와, 야, 나가고 싶다. 야, 도동아, 너 여기 같이 심어질래? 도동아, 너 맞고 싶어? 여기서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고 싶어? 와, 전면서 여기까지 나는데? 와, 미쳤다. 여기 말조심좀 하자. 여기서 지금 최승철 정글 가서 윤정은 전재산 털기 프로젝트. 아,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걸로 얘기해. 사실 그게 모내기도 현실성 없었잖아. 야, 난 진짜 제일 안 될 것 같은 게 하나가 모내기였어, 진짜. 너 호랑이 반대. 아, 저기 또 우리 동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어,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가 살아. 야, 내가 진짜 웬만한 멤버들 안 얄미워하거든. 야, 저기 진짜 너무 싫어. 형, 근데 오늘 진짜 얄미워서. 아, 얄미울 수밖에 없어. 와, 저 멘트까지. 그만 위해. 야, 안 말다. 얘, 그래, 예린이잖아. 옆에 있는 내가 들어도 얄밉다, 이거. 내가 여기에서 뭐 나오는 애들을 한번 틀려보자면, 약간 원우 조슈아 나올 것 같은데? 야, 동원아, 그럼 안 되겠다. 동원아, 사랑한다. 야, 저게 고마워? 야, 저게 고맙다고? 쑥쑥쑥 하자면 너 힘이 돼. 근데 난 좀 왜 부럽지? 야, 나는 다음판에 민규 등장 본다. 우와, 수박이야! 수박이 와. 아, 잠깐만, 지금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불길한. 어떤 거? 너랑 나랑 오늘은 끝까지 나오자. 분열제로. 야! 슬퍼는데? 야, 동훈아. 야, 승관아. 뭐야, 무슨 전이야?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직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간사해? 막사방이야. 진짜 재밌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형? 어? 야, 막걸어야. 야, 얘 파채 만들라. 이거 아무 만들어. 파채 이거 맞니? 그냥 먹자, 형. 아니야, 하나 하나 자를게. 넌 못 먹어, 승관아. 우와. Let's go. 아, 야, 근데 돈이 맛있다. 여기가 파이팅 해라. 돈이 맛있다. 형, 나 가고 싶어. 맞아, 렛츠 하자. 야, 그러니까 우리 선택이라고 하지 말고 이 학, 그러니까 쭉 갈 때까지 세명이 나면 그건 세명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냥 한 명밖에 안 나면 한 명을 패스는 거지. 야, 생각해부터 하자, 생각해부터. 생각해, 가자. 가겠습니다. 가자! 어떻게 잘 나오지? 아무 없어, 운이야. 바로. 가요. 에이, 이거, 그래. 한 바퀴 돌리기. 한 바퀴 돌려야 돼? 최대한 위쪽에서 이게. 아, 일단 해. 에이. 아니, 돌려야지. 오케이, 좋습니다. 갑니다. 야, 돌려. 갈 수 있다. 헐. 오, 진짜 어렵다. 아, 애키했다, 애키해요. 오늘 진짜 살게. 오케이. 아, 아쉬워요.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나오겠지? 인생 그런 거지. 어, 야, 유치다, 유. 아, 유 축하합니다. 간다. 오케이. 네. 와, 진짜 될 줄 알았는데. 아, 기대 안 하고 던져야 돼. 야, 저 그 둘이 붙었는데. 야, 이제야. 아, 이제야. 인가 가자. 툭 가는 거야, 툭. 툭 꽝. 와. 와. 툭 가는 거야, 툭. 어. 아, 툭 꽝. 와. 와.
다름이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뭐가 나오나요? 인생이 맡기는 거야. 감사합니다. 와 이거 김치전 감자전? 와 전이 또 왔어요 여러분. 김치전과 감자전이 왔어요. 주인님 저희 다음에 우리 용을 가 그냥 가세요. 우와! 빨리 시간 없어. 고맙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선착순이다. 그래 나오면 가는 거다 이거는. 그래 여기 나오면 가는 걸로 하자. 세 명이 나오지 않. Let's go. 굿. 와 깜짝이야. 어 방울가 시원하다.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좋아. 조건이지. 어떻게 이렇게 또 둘이 남냐 또. 무인도 때. 보자. 이거 끝까지 안 남았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형. 하나 둘 셋 간다. 민규 빠이빠이 형사. 자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햇빛 때문에 찡그리는 거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찡그리는 이게 머리에 써도 못해. 아 이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이거 진짜 문이야. 형 뭔가 감이 왔어. 형 나갈 수 있어. 빨리 가. 아 무슨 가까운 거지. 나도 내가 나갈 거라 희망을 갖고 있었다. 크게 던지자. 좋아. 이러다가 언젠가 한 명은 나오겠지. 그래. 그래서 이제. 에이 늦다. 아니야 이제 이거 한 명 용 거다. 맞아. 해야 돼. 방송해야 돼. 우리 역할이 사실 그거잖아. 그거야 사실. 이리 오너라! 어서 오너라! 왜 이렇게 꼬집해졌어? 왜냐면 저 쳐다보는 게 눈빛이 달라졌어. 새로운 애들 들어오고 걔네들이 같이 껴져야 되는데 힘을 받으면서 뭔가 번호니가 의기양양하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유시 나오기가 힘들구나. 모는 진짜 안 나오지. 모는 안 나오지. 이제 옆으로 돌리라고? 걔 맘대로 돌려.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 갔다 근데 하나만 더 돌아가면 돼. 그러니까 안타깝네. 나와서 다 꺼내는데 아, 야 승우야 머리 좋은데? 아, 아까 민규도 이러긴 했는데 안 되더라. 어 이게 여기서 이제 반대를 해 반대만 그런 아니야 내려가. 우와 야 이게 가능성 있어. 명언 나올 거야. 명호야, 내가 너 들자마자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나왔어. 명호야, 새참이 너를 기다린다. 명호야. 방금. 이리 오너라. 왜 이렇게 돼? 뭐야? 왜 이렇게 돼? 뭐야? 물을 걸으는. 이렇게 잘 온다고? 명호야. 고생했다. 이제 명호야. 명호야 근데 고생이었어. 이게 열심히 일하는. 그럼. 그 불안이야. 나는 아, 진짜 열심히 일한 잔. 난 너무 맞아. 감사하면서 이거를 했어. 그래, 나도 그랬어.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돼. 어, 이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설마 진짜 설마. 설마.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너 포기했어. 그거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원앤 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진짜 나가야 돼. 아 깜짝이야. 원 한 번 더. 이게 여기서부터 성공을 생각하니까 좀 숨 막힌다. 아, 그치. 할게. 와, 너무 아깝다, 진짜. 원이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 이제 한번 뭐 하면 돼? 지금부터 가서. 너 될 것 같니? 와! 잠깐만. 아니. 아 맞아. 오늘도 시작이니까 다시 열 번. 맞네. 어 그래. 좋아. 여기서 오늘 안 나면 다 하는 거야 우리. 오케이. 얘들아 그거 선착순이었대. 아니야 우리 팀 여기가. 아 미안.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를 안 나게 생겼냐고. 우리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아 동영아 조용히 하면 돼. 좋은 거 같아. 화를 안 나게 생겼냐고. 이게 순간까지 가면 다 끝나겠어? 아 무슨 말했다. 야 진짜. 야 우지 나갈 준비해라. 야 탈락했어 이해 빨리. 아 열심히 일해야지. 오케이 이따 맛있게 먹고 있어. 뭐야 민규가 나가는 거야? 화장실. 탈락하면 화장실로 어떻게 가? 일해야지. 너무 쫄린다 진짜. 뭐 그냥 운명이라도. 운명이 안 좋네요.
운명이라고. 아 던져. 운명이라고. 할라야. 아, 운명이라고. 나 지금 이 튠에 뭔가가 느껴져. 은재야 쫄지마. 왜 여기서 지금 바로 튠을 준비하잖아. 오케이. 이 운명 운명이라고. 어. 야 우재야 저기까지 나가고 있어라. 아 애사 고생했다. 아 전 재밌었어. 너무 이게 씻는 게 너무 좋았어. 괜찮아. Oh, it's unfit. 괜찮다고 한 번. It's amazing. 아주. 하면서 약간 그 되게 마음이 되게 아, 평화로웠어. 갈래? 아직도 갈래? 도와주세요. 와 이래라! 운명이라고. 아 진짜 너무 심하냐. 내가 봤을 때 그 로우로 해서 안 되냐. 하이로 해봐. 오케이. 갈라! 자 운명이라고! 우 우디! 그렇죠! 의자 더 빨리 뛰어야 돼! 더 빨리 뛰어! 더! 얘들아 빨리 나와서 일해라! 야 빨리 빨리 숨어라! 어? 예스, I'm wearing a blanket. It's cold. I'm cold. It's not that cold. I'm just cold. 아, 나 진짜 기분 너무 좋아. 미치겠다. 나 좋아하지 마, 진짜. 공주님, 웃긴 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와, 이건 먹어야 된다. 와. 이것도 설탕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 소금이랑. 멤버들, 다음 게임 노래방이래. 알고 있다고. 순간아, 네가 그 마음이니까 못 나오는 거야. 아, 아, 야,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니 옷이? 아,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아. 여기 오니까 이제 얄미워질 수 있겠지. 와, 수박이다. 그럼 먹을 거? 네, 나와 이거. 너 나름 또 재밌네. 계속 심타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나쁘진 않거든. 근데 쟤네가 너무 부럽다는 거야. 아, 천국이다. 이게. 진짜. 아, 이제 햇빛이 조금 조금씩 나오네. 해가. 햇빛이 아니라 완전 나와. 아, 미안. 여기는 별로 햇빛이 안 들어가서. 소심해졌어, 형들이. 아, 이제 먹을게. 그 말이 조금이라도 약 올려진다는 거 알잖아. 근데 왜 자꾸 하는 거야? 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우리 방송쟁이잖아. 그래서 혹시 다음엔 누가 나올 것 같아? 원우 형! 난 근데 호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호시 형! 나 진짜 꿈꾸고 있어. 나 약간 느낌이 있어. 민호야! 넌 못 나와! 왜 그렇지 뭘. 10년 동안 살면서 뭐. 내 칭찬 해준 적 있냐? 야, 뭘 바라냐?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 거야. 아, 김민규 언제 와? 이거 화단에 떨어뜨린 거야? 뭐예요? 우와! 백숙이다!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 다른 애들 다 괜찮은데, 니네 제일 짜증나! 형, 꼭 나갈게! 와! 야, 이거 미쳤는데? 아니, 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익었지? 닭이 왜 이렇게 잘 익었을까? 우리가 가면 다 퍽퍽 쌀만 남아있겠지? 아, 빨리 나와! 왜 짜증이야? 아쉬워, 아쉬워. 리나가 나왔으면 좋겠어. 난 저기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못 간다고 생각을 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 더 한질간질해지고 하고 싶고 이런다니까? 와, 짜증나. 그냥 마음 좀 내려놔. 아니, 나가면 먹을 거잖아. 그냥 가만히 나가, 그냥 이만 가면 돼. 그냥 나가. 난 최후의 2만 안 됐으면 좋겠어. 진짜 나도 그 말 나오는 순간 좀 시원한 원인 나오면 웃기겠다. 근데 준. 아 근데 이거 아이디어 좋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재밌어. 누가 아이디어 재밌는 있어. 야 디노 간다. 형 같이 호응해줘. 아 야, 다음 타자 기다리고 있을래 가서? 그래. 우리 그냥 저기 있을래 같이? 같이 즐기자. 뭐가 들어간 노래 부르기? 네가 뭔데? 그래 뜨뜨뜨뜨뜨 모처럼 아이 울고 싶어 그대는 몰라요 너 날이다 어허 좋아 맘맘맘맘맘맘맘맘 장난 준의 스케치 위에 너를 그려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자기가 다 안 돼. 자기 파트 안 됨. 어떻게 저기서 자기 파트를 생각해야 되지? 이것도 모처럼 하는 거야. 모잖아 이것도. 또 뭐 있냐? 와 머리부터 발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아 전화는 잘하는데. 노래방편을 생각하면은 그냥 음성을 계속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완전 랜덤인 것 같아. 야 진우야 이거냐? 세븐틴 여러분. 아 좋아 좋아. 보내기 하느라 힘드시죠? 아 힘들어요. 백숙 맛있죠? 아, 맛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근데 그게 백숙이랑 무슨 거야? 안녕하세요. 100점은 아니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며 서울 생각해 보였지만 당신이 나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의 형은 너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의 형은 너의 사랑은 지금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백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달려갈 거야. 차차차차차차차차 네 이번 차 렛츠고. 100점이야? 100점인가? 빵점이야. 빵점이에요. 빵점. 이거 잘못됐어. 아니야. 야 근데 이것마저도 운이에요. 아 무조건 달락인 거야. 이거 진짜 재밌다. 야 내가 봤을 때 기계 오류 같은데 현석이 형. 힘하면서 얄밉다. 그게 좀 그렇게 했는 거 아니야? 나 점수 안 나오게 하는 거? 네. 여러분 힘드시죠? 네. 맛있으시죠? 네. 오늘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연예인?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뭐? 연예인. 당신이 우리들의 연예인이었군요. 연예인. 여기서 엉덩이 흔드는 굉장히. 아 미안. 누가 하면 노래 부를 때 동생이었대. 나 요즘엔 추세야 남자들 남션 남션 예쁘게 할 줄 Yeah! Oh, thanks for the job!
취소시켜서 빵점 난 거야? 모르겠어. 너만 보고 뭐가 있었나 보다. 재수가 없었네. 야, 누구 발라드 좀 불러라. 아, 내가 발라드 하나 불러볼게. 바로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테스트. 아, 좋은데. 바로 해?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거야 이거? 다시 해, 다시. 아니야, 아니야, 이거 테스트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거야 이거? That someday will lead me back to you. And
좀 부을까? 그래, 너 다리 좀 뻗어라. 내가 너한테 줄게. 아, 너무 좋다. 아, 그준이의 빛 속에서. 아유. 시작합니다. 아유. 준아, 나 말해줘. 아니 이거 나야 돼. 이거 감당해야 돼. 이거 해줘. 여러분 이거 해줘. 여러분 함께 하시죠. 나는 빛 속에서 너는 물 속에서. 빛 속에서. 좋다. 고마워. 진짜 부담스러워. 그대 재밌네. 탈출하니까 재밌네. 탈출하면 진짜 놀아 우와. 시간 부릅니다. 실패. 여러분.
안 나온다 이거. 흔들 준비 되셨나? 네. 파라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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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겐톱
나나나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너너너너 나나나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너너너너 나나나나 Exactly like the Dutch kind of songs. Exactly. Songs that they play in the old Dutch cafes. Thank you.
이제 무슨 게임이에요? 거기에 적합한 자막. 맞춰. 자막을 어떻게 맞춰? 어렵다. 근데 난 잘 맞추지. 난 그런 거 잘 맞추지. 나 엄청 많이 봐가지고. 나 짤들을 많이 봤으면 유리하겠다. 고인이 짤로 많이 돌아다니잖아. 우와. 근데 여기에 왔다 올 때 막아야 되는 거 알죠? 왔다가 보시면 안 되는 거지? 나 얼굴 비쳤어. 와, 디노 잘 움직인다. 아니야, 돌아. 왜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보고 가야지, 네가.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뭐 하는 거야? 일단 사진만 보고 뛴 거지. 어찌됐건 선착순이니까. 저거 어떻게 기억하니? 뭘 막 나와! 칸이 발 컨텐츠. 자막을 어떻게 기억해? 아, 이게 그 정답 맞추는 게임을 다 못하는 애들이 나와 있어, 지금. 발로 만든 컨텐츠. 아. 뭐야? 뭐라고 했어? 정답했어? 망했다! 이거 아니야? 오늘 고잉 망했다! 와, 망했다. 안 했었는데. 이거 기억한다고? 고잉 세븐틴 애청자예요, 저. 고생했다. 어, 그냥 오이부터 먹어라. 와, 이거 알아. 너무 컸다, 오겠어. 난 맞출 거야. 치욕적이고 치열적이고 아, 그걸 다 봤어. 아, 오늘 키스 기능 노력했어. 근데 너무 좋았어. 아, 저거 뭐야? 아, 저건 뭐야? 저게 뭐야? What's he? 일단 봤어. What was he shouting? 한 번만. 아이. 아. 와, 좋아. 번원 번원 뭐야? 광기 우와 광기 우와 번원 대박이다. 그냥 아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갔다 왔어? 그냥 다 아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와 멋있다. 가자 유아야, 언니 가서 일해라. 나 진짜로 막 먹거리 먹어야 마셔야겠어. 나 진짜로. 와 안주 근데 진짜 안주랑 그냥 음식이 너무 센스 있으시다. 와 김치두부도 있어? 두부김치라고 하지 않냐? 보통? 난 김치두부라고 해. 나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거든. 말이다 이야. 볶음밥 김치? 행복하지가 않네. 원래 처음부터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못 느껴. 미쳐 걸리. 니가 왜 안 행복한다? 진짜 여기서 오이만 먹고 있을 거야. 여기서 오이만 먹고 있는 거랑 여기서 토핑이 가는 거 딱 하는 거야. 와 근데 진짜 고잉 세븐틴이 점점 예능 훈련 컨텐츠가 진짜 대단해. 진짜. 방송국에서도 이걸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또 널 패션할 수 있게 재밌게 하네. 이것도 뭐야? 우와! 비빔면이다. 와 이거 한 입 먹어야 되는데. 우와. 이거 반칙이잖아. 감사합니다. 반칙쟁이들. 와 이거는 진짜 나 이거 왜 후보냐. 근데 원래 그 후 하는 거 국물이야. 그럴 준비 됐지? 긴장하지 마. 아 이 느낌인 거지. 아 맛있겠다. 형 그냥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그냥 집 갈래, 나는. 나 먹어. 우와. 진짜 잘 끓이셨다, 이거. 준영, 아. 여기 좀 채워줘, 같이 하자. 자기 보지 마. 얘기 할까요? 그럴까요? 세븐틴의 멀리 쓰기. 와. 최군들이랑 가봅시다. 저 좀 자신감 있나 봐. 멀리. Don't give up. Let's go. 맨날 약간 그걸 상실한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그럼 이기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못하게 아 진짜요? 끝까지 할 거예요? 뭐 그냥 응원 조금만 했어. 민호야 미안해. 민호야 화이팅. 야 퇴근하자 얘들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등이야. 아, 저기 모내기 하는 거 볼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김호씨 마지막 도전곡! 정말 기회를 주신 세븐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며,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서울에 가서 맛있는 거 한번 쏴드리겠습니다. 아! 자, 음악 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아, 너무 좋아 이 노래. 야, 선곡 미쳤냐? 박수! 나만 치죠? 나만 쳐요. 좋아요.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놀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보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Boy. 자, 자, 디노 씨의 점수는? 디노야, 보지 말고 내려와. 점수는? 76점입니다. These episodes were kind of similar to the Treasure Island hunt, but mixed with some TTT in between, because they were also just having fun, especially with the karaoke. How can variety be this entertaining? This is truly variety, and this is truly entertaining. I need to go edit and export and upload this now, because otherwise you have nothing to watch. I'll have some 17 Club tomorrow. Have a great weekend. I'll see you next week. And you.